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18살의 천재 파브레가스와 런던의 왕 앙리가 팀을 이끌어 구단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던 2005-2006 시즌의 아스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해 우승컵을 최소 한 개는 확보했던 아스날은 무리뉴의 첼시에 밀려서 아쉽게 2005년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그래도 아스날은 EPL 최강팀의 포수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비에이라가 비록 유벤투스로 팀을 옮기게 되었지만 18살의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팀 내에서 입지를 다져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죠. 비에이라의 주장 완장은 27살의 티에리 앙리에게 전달됩니다. 앙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행 이적설에 휘말려 시즌이 끝나면 팀을 떠날 것이란 얘기들이 솔솔 피어나왔지만 끝내 앙리는 잔류를 선택합니다. 벵거 감독은 아스날 감독을 맡으며 큰 돈을 지출하지 않은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2005년 여름 대대적인 선수 보강에 나섭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도움왕을 차지한 알렉산더 흘렙을 241억에 영입을 했죠. 아스날은 개막 전초격인 커뮤니티 실드에서 첼시를 만나 패합니다. 첼시는 막대한 자금으로 디디에 드록바, 에시앙, 쇼 나이트 필립스를 영입하는데 1435억을 쏟아부으며 공격적인 영입을 한 결과였습니다. 첼시가 아스날을 꺾은 것은 10년 만이었죠. 아스날 주의봉을 잡고 500번째 경기를 치른 벵거 감독은 패했지만 여전히 리그에선 우승 후보라고 평가받습니다. 맨유, 첼시, 아스날 세 팀이 우승 후보로 거론된 상황에 리그 초반 아스날은 예상과 달리 시즌 초반부터 삐걱거립니다. 개막전 뉴캐슬전에선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답답한 경기 내용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커뮤니티 실드전에 이어서 2주 만에 다시 만난 첼시에게 또 지면서 자존심을 구깁니다. 공교롭게도 첼시의 골잡이 드록바는 아스날과의 두 경기에서 세 골을 장렬시키면서 킬러 본능을 드러냅니다. 3라운드 경기에서 다시 풀럼을 4대1로 대파하며 전력을 가다듬듯 했지만 4라운드 리버풀전, 5라운드 위들즈 브라전까지 연이어 패하면서 극심한 부진에 빠집니다. 특히 공격의 핵심인 티에리 앙리와 프레드릭 융베리가 부상으로 결정하면서 아스날은 초반 행보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수비진의 핵심인 솔 캠벨까지 부상으로 빠져 사실상 아스날은 차포를 떼고 경기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었죠. 경쟁팀이었던 맨유 첼시가 이미 승점 10점을 넘긴 것과 달리 아스날은 리그 초반 3패나 떠안으면서 2년 전 무패 우승을 했던 압도적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팀의 주장이었고 중원의 핵이었던 비에라가 이탈리아로 이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벵거 감독은 대안으로 브라질 출신의 바티스타를 생각을 했지만 바티스타는 레알로 이적을 선택했고 벵거 감독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비에라급의 슈퍼퀄리티급의 선수를 수급하지 못합니다. 근 몇 년간 최악의 출발을 보인 아스날은 리그 초반 8위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위기에서 구세주는 부상에서 돌아온 솔 캠벨이었습니다. 캠벨은 수비에서 완벽한 모습, 공격에선 6라운드 에버튼전 멀티골을 넣으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캠벨이 나선 경기에선 아스날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그가 빠졌던 9라운드 웨스트 브로미치전에선 아스날은 2점을 내주면서 패를 정립합니다. 아스날이 리그에서 이 시즌 총 11패를 당했는데 이 중 7패가 솔 캠벨이 경기에 없던 사이 당한 것이었습니다. 수비에서 솔 캠벨이 아스날의 상승세에 불씨를 지폈고 기름을 부은 것은 티에리 앙리의 복귀였습니다. 2005년 10월 18일 두 달 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앙리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두 골을 몰아치며 승리를 이끌었고 벵거 감독은 그나마 숨통을 트게 됩니다. 솔 캠벨이 돌아왔다지만 잔부상이 많아서 종종 경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 아스날은 앙리 원맨팀이란 얘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아스날 공격의 핵심 포인트는 앙리도 앙리지만 좌우 윙어들의 엄청난 속도와 공격 가담이었습니다. 그 공격에서 피레스의 힘이 급격히 빠진 게 컸습니다. 게다가 이런 공격을 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준 비에라의 공격도 너무나 컸죠. 그나마 22살의 반페르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뜻밖의 골들을 넣어주면서 챔스 16강을 아스날에게 선사합니다. 부상에서 막 돌아온 앙리의 폼이 최상이 아닌 상황에 반페르시가 앙리의 중압감을 덜어준 것입니다. 베르캄프가 시즌이 끝나고 은퇴를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스날은 그의 후계자로 반페르시를 점지한 상태였습니다. 아스날이 리그 초반에 좋지 않은 경기 내용을 펼쳤음에도 챔스에서 좋은 성적으로 분위기가 반등합니다. 앙리는 리그 최하위 선덜랜드전에서 두 골을 넣었고 아스날은 단숨에 리그 3위로 올라섭니다. 다만 아스날이 홈구장에서만 힘을 쓰고 원정에서 너무나 많은 실점을 준다는 게 단점이었죠. 리그에서 실점을 많이 준다는 것은 우승권과 멀어짐을 의미했습니다. 첼시와 맞붙은 리그 17라운드에서 양팀의 수비력은 분명하게 갈립니다. 이때까지 첼시는 5연승 동안 한 골도 내주지 않는 막강한 수비력을 과시했는데 아스날전 역시 실점을 하지 않으며 2대0의 깔끔한 승리를 가져갑니다. 리그 전반기
아스날은 선두 첼시와 이미 승점 20점 차이로 벌어져 있었고 그나마 앙리가 꾸준히 득점을 해주면서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위안거리였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뛴 안토니오 레스의 분전도 뒷받침되었습니다. 아스날은 넉넉치 않은 자원들이 있던 상황에 2006년 1월 말부터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리그컵 준결승, 리그 경기, FA컵 4라운드,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까지 말입니다. 여러 경기들을 해야 했고 선수들은 빠르게 지쳐왔습니다. 에버튼전 웨스트햄튼을 내리패했고 리그컵도 위건에게 5득점 차이로 결승 티켓을 내주었습니다. 벵거 감독은 인터뷰에서 부임 첫 해를 제외하고 이렇게 힘든 시대는 처음이다 라고 토로했을 정도. 1996년 9월 아스날 지휘봉을 잡은 이래 승승장구를 거듭해온 벵거 감독은 리그 5위에 있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다음 시즌 캠프 진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수비 주축들이 줄 부상자가 많은 이유가 컸습니다. 챔스 16강전에서 만난 상대는 초호화 군단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당시 레알 성적이 부진했다 해도 아스날 입장도 그리 좋지 못한 건 분명했습니다. 32살에 접어든 피레스의 하향세에 측면에 새로운 젊은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햄튼에서 발빠른 윙어 16살의 시오 울콧을 146억을 주고 데려오는 과감한 투자를 행합니다. 문제는 공격보다 수비였습니다. 오른쪽 풀백 로렌은 사실상 시즌 아웃, 시강, 클리시, 애슐리 콜까지 수비진은 말 그대로 부상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결승을 끝내고 돌아온 콜로 투레와 에보우에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스 16강전에 투입됩니다. 결과는 앙리의 결승골로 놀라운 승리를 적지 레알 홈에서 거둔 것이었습니다. 벵거 감독의 안색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토트넘과의 4위 싸움에 희망을 본 것입니다. 챔스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8강에 오른 아스날은 공교롭게도 팀의 핵심 비에라가 이적한 유벤투스와 격돌합니다. 유벤투스는 공은 많이 소유했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전개를 제대로 못했고 아스날은 반면 슈팅까지 연결하는 등 날카로운 공세를 펼칩니다. 유벤투스는 느렸고 질러탄과 트레잭의 부진 속에 결국 아스날은 무릎을 꿇습니다. 놀라운 점은 로렌의 시즌 아웃 때문에 불안했던 풀백 포지션을 에보우에가 완벽히 커버했다는 것입니다. 레알전에 이어서 유벤투스전까지 대활약, 유럽 무대에서 항상 약하다고 평가받은 아스날이 팀 역사상 최초로 챔스 4강에 진출한 것입니다. 유벤투스와의 2차전에서 전력을 다했던 탓일까요? 아스날은 4일 뒤 열린 33라운드 맨유전에서 2-0 완패를 당합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28라운드 이후 시즌 막판 분위기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3월에 있던 3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고 8위로 추락했던 성적을 5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4위 토트넘과의 승점도 단 2점 차이였죠. 시즌 막바지에 힘을 낸 것은 주장 앙리와 21살의 아데바요르가 가세한 이후 둘이서 11골을 합작하면서부터입니다. 아데바요르는 챔스에 나오지 못했지만 분명 아스날의 분위기를 주도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스날은 준결승전에서 노란 잠수한 비아레아를 격파하며 결승에 오릅니다. 리켈메의 페널티킥 선방 외에도 수차례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막아내며 아스날의 영웅으로 떠오른 레만은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스날은 리그 막바지 10경기에서 7승을 쓸어담으며 토트넘을 바짝 조였고 마지막 38라운드 경기에서 역사가 쓰여집니다. 득점왕을 확정짓는 앙리의 헤드트릭을 앞세워 위건을 꺾은 아스날, 그리고 23경기 동안 4위 자리를 절대 내주지 않았던 토트넘은 웨스트햄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패해 4위 자리를 아스날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리그 4위 챔스 티켓을 손에 넣은 아스날은 홀가분하게 챔스 결승이 열리는 파리로 향합니다. 상대는 에뚜 호나우지뉴가 있던 바르셀로나. 전반 37분 솔 캠벨이 골을 터뜨릴 때만 해도 아스날은 우승에 거의 다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이가 후반 61분 투입됩니다. 그의 이름은 스웨덴 축구 천재 헨릭 라르손. 그의 투입 후 연이어 그는 두 개 어시스트를 에투와 벨로티에게 연결해주면서 아스날을 침몰시킵니다. 아스날이 이렇게 후반에 무너진 것은 전반 18분 만에 퇴장을 당해버린 골키퍼 레만의 공백에 따른 수적 열세였습니다. 아스날은 아쉬운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시즌 막바지 챔스 뛰랴 시즌 챙기랴 체력적으로 힘든 가운데 극적인 드라마를 썼다는 점에서 많은 아스날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이버리 구장에서의 마지막 해, 최악의 시작을 최고의 마무리로 바꾼 선수들과 감독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아시아 축구의 퀄리티를 한층 끌어올린 선수로 유럽 무대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자랑했던 천재 미드필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